오늘의 이야기 숫자 7나라의 아기 요정님. 여기는 숫자 7나라예요. 숫자 7나라에는 뭐든지 일곱 개씩이 합니다. 하늘의 별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숫자 7나라를 지키는 아기 요정님도 모두 일곱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는 숫자 7나라의 일곱 요정님. 얘들아, 그럼 다 함께 출동해볼까? 좋았어. 하늘을 나는 일곱 색깔 무지개 양탄자 나와라. 야! 야호! 그런데 숫자 7나라의 일곱 요정님 중 막내 요정은 매우 장난꾸러기랍니다. 오늘은 어떤 장난을 친다? 옳지. 바깥 세상으로 몰래 놀러 가볼까? 우와! 사람들이 사는 곳엔 햇님이 딱 하나뿐이네? 아이, 시시해. 그렇다면. 야! 세상에! 해님이 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뿐이 아니에요. 동물원의 코끼리가 딱 한 마리 뿐이네. 난 일곱이 좋은데. 야! 와, 아유, 코끼리들이 밖으로 나왔다. 아이고, 모두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자 막내 요정은 조금 미안해졌어요. 아이고, 내 장난이 너무 심했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멋진 일 좀 해볼까? 아이고, 오늘 식사는 이것뿐이란다. 조금씩 나눠 먹자꾸나. 어머니라,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엄마, 빵이 일곱 개나 되는걸요? 실컷 먹겠다. 그래. 와, 착한 요술을 부리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걸. 너 어떤 착한 일을 해볼까? 착한 요술 부리러 출동! 네, 이렇게 해서 숫자 7 막내 요정님은 이제부터는 착한 장난꾸러기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